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학교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뭐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정말 걱정이 없을 거예요. 걱정이 없을 겁니다. 진짜 거의 100점이 안 나올래요?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전 생각해요. 전 진짜 많은 효과를 봤어요. 자, 첫 번째가 전 예습 잘 안 했어요. 내가 수업을 들어가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건가요? 예습은 나 혼자 이제 뭐 배우지도 않은 내용을 이제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내 멋대로 막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서 그런 위험 때문도 있고 뭐 결과적으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뭐 하면 좋은데 못했죠 저는. 자 근데 그럼 어떻게 하냐, 가능하면 이 정도는 했습니다. 수업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직전에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대략 한번 훑어보는 정도? 시간이 되면 했었고 그마저도 못할 때가 많았어요. 첫 번째 수업을 듣겠죠? 수업을 들을 때 전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진짜 다 받아 적었어요. 수업 어느 정도, 선생님이 앞문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앞문으로 다시 나가시잖아요? 진짜 들어오셔가지고 말하는 그 소리부터 해가지고 좀 과장하면요. 다시 나가실 때까지 다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선생님 그 눈을 떼질 않았어요. 선생님 뭐 농담 뭐 하셔가지고 뭐 아 너무 썰렁하고 막 닭살 돋는 이런 어떤 얘기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 선생님이 뭐 이렇게 웃기게 하거나 반이 뭐 웃거나 아니면 그렇게 썰렁한 이야기가 의외로 그냥 일반적인 설명보다 기억이 훨씬 더 잘 남아요. 심리학적으로 그렇거든요. 뭔가 감정이 섞이게 되면은 기억이 더 오래 남습니다. 이게 뭐 재밌다, 아니면 유쾌하다, 아니면 충격적이다, 막 징그럽다, 이런 어떤 감정, 막 분노, 이런 감정과 엮여진 어떤 지식은 머릿속에 더 잘 남는다고요. 아, 어떤 식으로 농담하셨던 이걸 작게라도 적어 놨어요. 그러면은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면은 그 내용 자체가 기억 안 난다 하더라도 그때, 아, 그때 우리 반이 막 꺄르르 다 웃었지. 선생님이 막 이상한, 막 말도 안 되는, 막 아재개그 해가지고 아 정말 나 그 아직 너무 싫었는데 아 짜증나. 그게 이제 그 농담했던 이야기를는 안 잊혀져요. 이제 떠올려서 그거 연결돼 아 그때 이 대목을 말하다가 옆으로 새가지고 이런 아재개그가 나왔었지 하면서 농담과 연결시켜가지고 기억이 잘 난다는 거죠. 그래서 농담도 같이 적었어요. 그 선생님 눈을 계속 이제 바라봐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쓰는데 어때요 쓰는데 글씨가 엉망이 긴 차이겠죠. 저 글씨 진짜 엉망이었습니다 표기하는데. 아, 노트가, 여러분, 저는 그때 이제 받아 적어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제가 삼색펜을 썼어요, 삼색펜. 제가 왜냐면 이거 빨리 받아 적어야 되니까, 빨간색, 파란색 필터에서 꺼낼 시간 없었어요. 그 시간이라도 또 아껴야만 했었거든요. 그 유튜브에 보면은 제가 삼색펜 어떻게 활용했는지 나오는 그 영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그것도 되게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계속 쓰면은 덜 졸려요. 이 가만히 있으면 졸음이 올 수밖에 없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선생님 듣고만 있으면은 근데 뭔가라도 움직여 계속 움직여 빡세게 써 그러면 여러분들 졸음이 확실히 덜해요. 그 졸음 때문에라도 계속 썼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별로 노트가 따로 없었어요. 하나로 다 썼어. 노트 한 권. 그렇게 쓰고 나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뭐 질문할 거리 이런 거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거 이제 그리고 나서 쉬는 시간이 되면은 제가 잘 모르겠는 이런 내용 표시해놨잖아요. 그거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무조건 저 이게 거의 완전 자동이에요. 선생님 질문해요. 그리고 질문해가지고 알게 됐다 그러면은 한번 그 수업 시간에 배운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쑥 훑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1시간, 50분 이렇게 수업 듣는 이 내용 그 내용을 한번 훑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몰랐던 거 한번 뭐 지금 또 질문했으니까 5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화장실 가거나 그래요. 보통 이제 야간 자율학습 시간도 있고 고등학생들은 그렇죠. 뭐 중학생은 이제 다를 텐데 이제 석시 끝나고 야간 자율학습 보통 그랬거든요. 시작을 하면은 저는 무조건 그 필기한 한 권짜리 노트 막 휘갈겨 써져 있는 그걸 펼쳐놓고 이제 옮기는 거를 다른 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무슨 공부할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시작했어. 늘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옮겨 적었죠. 깔끔하게 옮겨져, 나중에 이제 시험 기간에 바로 볼 때도 이제 눈에 확 잘 들어오고, 이걸 또 옮겨 적으면서 머릿속에 훨씬 더 기억이 잘 남습니다. 복습이에요. 이게 바로 복습이에요. 매일매일 저는 그걸로 복습을 했습니다. 복습, 이걸 옮겨 적을 때도 항상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냥 베끼면 효과 별로 없다는 거, 여러분 쓰면서 공부하는 거, 쓰면서 할 때도 이거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최대한 안 보면서 썼어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깔끔하게 선생님 말씀 드릴 때부터 이제 깔끔하게 적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하는데도 정말 벅차거든요, 저는.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거, 오늘 이거 배운 내용, 이거 이해하는데도 진짜 못 따라갈 정도인데, 이거를 선생님 100% 이해를 하면서 막 필기 잘하는 친구들, 여러분,
저는 진짜 존경스러워요. 아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서 이걸 막 저도 물론 그렇게 시도를 해봤죠. 근데 깨달았어요. 뭐냐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 선생님 말씀을 놓쳐요. 그럼 필기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용 시험에 나오면 못 맞춘단 말이에요. 아예 수업시간에 제대로 필기하는 건 포기를 했어요. 대신 선생님 눈만 진짜 바라보고 엄청나게 빠르게 적었죠. 선생님 잠깐 딴짓 하시나 그러면은 썼던 거 또 썼어요. 일종의 복습 차원으로. 아니면은 선생님 필기해준 내용을 다시 한번 쓱 훑어보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 다시 한번 어디 있나 확인하거나 그런 식으로. 오늘 이제 복습했죠. 그리고 나서 뭘 하냐. 노트를 제가 노트는 무겁지 않잖아요. 막 참고서 이만 두껍지 않다고. 요 얇잖아요. 노트 어때요? 요 얄부리하잖아요. 이거는 가지고 다니기 편하다고. 노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집에 가서 언제 또 봤냐면요. 자기 전에 봤습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이것 또한 제가 강의할 때 몇 가지 알려드린 팁 중에 하나인데요. 자기 전에 보잖아요. 기억이 진짜 잘 남아요. 이건 뭐 제가 실제로 그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실제로 그랬더니 정말 이제 효과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심리학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자기 실제로도 과학적으로도 자기 전에 봤던 기억이 제일 오래 남는 게 입증이 됐어요. 그 뭐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암기법 이런 강의에서 이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업 시간 오히려 필기를 했고 쉬는 시간에도 받고 뭐 복습 시간에도 받고 하니까 금방 봐요. 자기 전에 쓱 하면서 던져놓고 이제 돌아떨어져 잡니다. 자고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은 자기 직전에 봤던 거 저기 처박혀 있을 거 아니에요. 노트가 그 펼쳐가지고 바로 다시 봤어요. 정말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요. 일어나자마자 또 보잖아요. 머릿속에 진짜 박혀요. 일어나서 보는 거예요. 아침 식사하면서 아니 뭐 양치하면서 보거나 그 이거 진짜 여러분 빨리 보면은 10분이면 다 볼 겁니다. 왜냐? 어제 수업 시간에 내 필기한 거 쉬는 시간에 봤어. 자습 시간에 봤어. 자기 전에 봤어. 아침에 보잖아. 그럼 이미 다 아는 거야. 그냥 확인하는 정도. 중요한 게 뭔지 그리고 내가 몰랐던 거 이런 거 위주로 집중해서 좀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보통 뭘 하냐면요 주말 되면 토요일 일요일 시간이 좀 확보가 되잖아요. 이때 한 주 동안 배웠던 걸 한번 다시 다 와요. 이때 좀 시간이 확보가 되니까 제가 목차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린 적 있죠. 그걸 이제 목차랑 연결시켜가면서 전체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고 한 주짜리 이제 공부한 분량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가 됐는지를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혹은 이번 한 주 아니면 그 전주까지 아니면 그 전주까지 합혀서 쭉 한번 길게 뽑아본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나서 시험기간이 되잖아요. 그럼 시험기간에 이제 많이 준비를 하면 여러분들 보통 한 3주 전부터 공부를 하잖아요. 사실 3주 전부터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정도 해놓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몇 번 본 겁니까? 수업 시간 필기하면서 한번 봤죠? 그리고 또 뭐예요? 쉬는 시간에 봤죠? 그리고 그날 자습 시간 복습하면서 봤죠? 자기 전에 봤어. 다음날 아침에 봤어. 그럼 여러분들 벌써 다섯 번 봤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한번 봤잖아요. 주말에. 여섯 번 봤어요? 자, 여러분들 시험 기간 내잖아요. 시험 기간 내면은 이런 식으로 평상시 해놓잖아요. 그러면 일주 전부터 그러니까 시험 첫날 시작하기 일주 전부터 중간 기말고사 그 모드로 들어가도요 최소 네 번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전부 몇 번 본 겁니까? 아까 여섯 번까지 봤죠? 시험 기간에 네 번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최소 세 번은 보겠죠? 열 번 이상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보잖아요.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100점? 아무리 못해도 90점 나온다. 내가 정말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시험을 진짜 한쪽만 감고 이러고 풀어도 여러분들 거의 95점 나올걸요? 아, 이거 좀 제가 너무 과장이 심했나요? 문제 딱 있잖아. 그러면은 답이 그냥 보여요. 수업 시간에 필기 엄청 빡세게 했잖아요. 여기서 다 나온다고. 필기한 거. 즉,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하신 말씀, 그리고 교과서, 그리고 뭐 유인물이나 어떤 보충교재. 따로 나눠주시는 것들, 따로 한 것들. 이 세 가지에서 다 나온단 말이야. 이것만 달달 여러분들 완전히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은 아니 왜 100점을 못 맞지? 이런 말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입에서 나올걸요? 여러분들
진짜 지금 방금 말한 여러분들 세 가지만 완전히 여러분들 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물론 학교마다 좀 이제 뭐 특목고나 이런 데는 난이도를 되게 막 높여가지고 선생님이 수업시간 안 한 거에 나오는 학교도 간혹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별다른 뭐 재능을 보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보는 거예요. 실제로 대학에서도 내신이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요. 아, 이 학생이 성실하구나. 평상시에 공부를 꾸준히 하는 학생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 방법이,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습관으로 만들기가 쉬워요. 습관을 여러분들이 공부 만들겠다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했던 패턴 이대로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다만 매일매일 이 패턴이 반복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지 마세요. 누가 이런 말 했었나요? 그렇죠. 준비됐죠? 갈등이다! 5번 그런 반은 호두가다! 몰라요. 초대박 호자가 아니다! 진짜 홍승부 닮았네요.